네, 안녕하세요. 현재 2도 5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 최여진이죠. 일이나 뭐 특별한 약속이 있지 않고서는 가평에서 운동하고 자연과 함께 힐링을 하면서 지내고 있죠. 20대 때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많이 컸었어요. 우리 집안은 내가 일으키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젊음을 일에밖에 매진을 안 했는데 그래서 악착같이 일하다 보니까 눈도 막 10시 10분으로 옛날에 보면은 막 곤두 서가지고 막 여기서는 모든 거를 다 집어던지고 인간 최여진으로서의 삶이 실현 가능한 곳이기도 하죠. 아유. 야, 진짜 예쁘다. 아, 여기가 그 집인 거죠? 네, 제 집이에요. 아. 가평. 야, 무슨 캐나다 유학생. 진짜 원룸인데요, 그냥? 네, 네. 굉장히 허술합니다. 진짜 자유인으로 사시는구나. 어구구구구구. 가자. 어머, 귀여워. 댕댕이들. 제가 엄마인 줄 알아요. 간다! 으악! 짬! 어? 한 마리는 어? 들어가네, 진짜. 어머, 수영하러 갔어. 야, 싸우지 마! 너희들이 첫 입수하는구나. 야, 살살 수영해, 물 깨져! 물 깨져가 무슨 말이야? 물이 왜 깨져? 잔잔한 물에 이제 애들 움직이면서 파도가 이제 자글자글 깨져 버리니까. 네. 굿모닝. 일로 와. 일로 와. 아다. 누구 얘기 보는 건데? 아빠야, 경계, 경계. 드디어 이제 남이 됐구나. 물 좋다, 빨리 타자. 가자. 가라 이거. 아우 눈부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욱이고요. 여기 수학레저 감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독님이구나. 네. 지금은 거의 운동 버디라고 보시면 돼요. 내기하자, 내기. 운동 스승님이죠. 하루 세 끼 같이 먹으니 거의 그냥 식구 개념, 가족 개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빠, 엄마 같은 분이세요, 저한테는 지금. 신세라기보다는 엄청 도와줘요. 엄청 도와주시고 그냥 한 식구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식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그야말로 식구네요. 네. 밥을 같이 먹는. 와, 장근육. 아, 원스키 타세요? 네, 원스키. 원스키가 굉장히 스릴감이 있어요. 스피드를 엄청 즐기게 되고. 와. 아, 우와. 멋있네. 오, 나 이런 거 처음 봐. 야, 진짜 멋있다. 이야. 처음에 저렇게 라이딩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야. 오, 어머. 지금 광고야, 광고. 이러고 맥주 딱 넣으면서 가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어? 들어올 것 같다. 그냥 맥주가 꽉 가져. 진짜 보는 응. 내가 시원하다 지금. 와. 우와. 와, 야, 와, 진짜 멋있다. 야. 야, 이거 광고야, 뭐야. 아, 수영스키 타러 가려면 최여진을 찾아가면 되겠네. 연락하십시오. 네. 야, 너무 멋있다. 와, 저 갈라지는 거 너무 멋있어.
근데 저거 한 번 타도 열량 소모 엄청나죠? 저거 한 번 저렇게 10분 나갔다 오는데 그게 유산소 1시간 한 효과래요. 야. 근데 근력 운동도 되고 그치. 전신 운동이라. 올해 좀 열심히 하면은 선수들처럼 잘 탈 수 있으려나요? 조금 더 많이 좀 조금만 다듬으면은 우리 가을 9월달 시합 나갈까? 언제가 있는데요, 처음? 내가 그 스케줄 진짜 시합 볼게요. 나가시는구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만큼 열심히 타는 사람 없지 않아요, 여기서? 그건 인정. 그치. 어. 배부르다. 그만 드세요. 고기로 배를 채우신 것 같은데. 밥을 많이 줬어. 나 지금 너무 눈이 감겨. 낮잠 자야 돼. 시원해서 자, 시원하게. 감독님, 나 휴식 좀만 할게요. 낮잠 타임. 어. 야, 좀 멋있다, 저거. 아, 무슨 영화 같아요, 관련. 우와! 대박이다. 야, 지금 광고야, 광고. 와. 와. 수영스키는 이제 물이 좋을 때만 좀 탈 수 있는데 이제 서핑은 바람이 불어도 뭐 비가 와도 다 탈 수는 있고 근데 서핑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계속 스쿼트하는 자세로 이제 가는 거다 보니까 스포츠 다 허벅지가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재밌어요. 아, 제가 작년에 조정면허를 땄어요. 감독님이 조정면허 하나 따라고 본인 서핑을 즐겨야 되는데 내 거 운전해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되셨나요? 네. Let's do it! 지금 이렇게 오프의 생활을 잘 즐김으로써 온 최여진이 됐을 때는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오랜만에 약간 조바심이 났어. 여진 씨 걸 보고 아, 나 너무 재미없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졌는데 부러운데 난 너무 늦은 것 같다, 난 처음으로. 사실 20대 때 사실 이런 바지 다니고 하면서 수상스키 타고 하지 제 나이 때 시작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늦을 수 있는 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우선 하면 그러니까 나도 춘리 머리하고 저걸 묶고 싶었는데 안경을 벗으면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